활활 타오르는 황문수가 끼시는 내시는 분들이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2020년도에 네. 재물은 대박나겠다 하는 띠들 몇 가지 좀 말씀 있을까요? 근데 뭐 다 틀리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20대에서는 봤을 때는 22살 토끼띠 김효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학업 아니면은 저 전공하고 싶은 분야 문서를 놓을 경우 합격하는 운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거는 띠로만은 볼 수는 없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활동을 하시고 뭐 공부를 하시는가 뭐 장사를 하시는가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월 일에 따라 틀려요. 달과 일, 시 이거에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김효생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운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살 나이. 그 다음에 20대의 대박 운은 제가 봤을 때는 29살. 원숭이 띠 임진생들. 작년, 재작년이 너무너무 힘든 해였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사고수, 몸수, 다치는 수, 이별수, 사업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수. 올해 같은 경우는 임진생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운기시라 활활 타오르는 원숭이띠들이거든요. 재주를 많이 부리시는 해란 말이야. 근데 단지 좀 조심해 줄 거는 월 일을 다 필요 없고 원숭이띠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해요 성격들이. 성향들이 좀 급하시는 성향들이 있다 보시니까 좀 침착하게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굴곡이 많아요. 욱하는 승질, 다급하게 하려고 하는 승질, 그리고 또 실증도 빠르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확 좋다가도 또 실증들을 잘 내요. 투닥거리기도 잘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신생 같은 경우는 결혼운도 들어왔어요. 결혼운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결혼 같은 거 추진하시는 분들도 잘 한번 이뤄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30대로 넘어가서 31살 경우생 말띠들은 변동 변화가 상당히 많은 애예요. 질주, 달리는 애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 가고자 하는 곳, 얻고자 하는 곳은 다 이뤄지시는 애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신든가 무슨 집을 사신다든가 변동 변화를 가시는 분들은 문서를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38살. 개생, 돼지띠들. 재물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돈복은 먹고 갖고 깔고 누워있는 형들인데 올해 38들은 자기가 진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도전을 하시든가 사업을 하시든가 이런 분들은 하셔도 올해는 나쁘지는 않으시는 애. 40살로 넘어가가지고 40대 같은 경우는 신유생들. 닭띠. 닭띠죠. 예. 삼재는 삼재지만 그래도 닭띠는 복삼재. 이분 같은 경우는 닭띠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자존심들이 강해가지고 어디 가서 아쉬운 쇼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직업. 화려한 직업을 가지시든가 화려한 장사를 하시든가 올해는 금의 사주가 튀는 운세이기 때문에 금투자 같은 거 하셔도 괜찮으시고 이렇게 가서 재물복이 올해는 들어오시는 해이시고 어디 나간 돈이 다시 겨들어오시는 해이기 때문에 나 같은 돈도 들어오시는 해. 근데 그거는 이제 하반기쯤에 가서 그러시는 경우시고 40대에서 한 분을 더 봤을 때는 47 이민생들. 이분들은 사업은 땅을 움직이시는 사업이시든가 건물을 올리시는 사업이든가 건축을 하시는 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6, 7, 8월 달로 넘어가면 상승해서 올라가시는 운세예요. 이 지대는 내가 이제 누비고 가신다. 성주운이 들어오시는 해시거든요. 근데 그 월일은 틀립니다. 월일은 틀리기 때문에 또 이름과 그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시고 그러시니까 열심히 이민생들도 열심히 한번 으르렁으르렁 그러면서 한번 달려보시고 그리고 괜찮고 56세 같은 경우 뱀띠 같은 경우에요. 이분도 올해는 삼재 56세 같은 경우 을사생들 그동안 몸이 아프셨다 건강 암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치셨다든가 이러신 분들 56세든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되시는 해예요. 건강을 챙기시는 해지만 또 건강하신 분들은 올해는 재물을 깔고 누워 있어야 계시는 해예요. 그래서 재물이 새지가 않아.
사지가 않아서 어디인가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면 주식을 투자를 한다든가 뭐 건물을 사신다든가 집을 사신다든가 땅을 사신다든가 뭐 매매를 하신 매매운이 들어오시는 해니까 상반기에는 경고망동하지 말고 하반기에 가서 차근차근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다니다 보면은 내가 물꼬를 잡을 수 있다는 문서운이 들어오시는 해시니까 을사생들은 그렇게 제 관점에 봤을 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60대에서 같은 경우 60대에서는 좋은 운기들이 없어요. 근데 최고 좋은 건 그나마 좋은 거는 65 병신세 원숭이띠 내가 가진 돈 갖고 천하를 누리고 간다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이요. 예, 나는 가진 게 내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천하를 누려? 돈이 없어도 올해는 행복하신 해. 건강도 지키시는 해시고 사람이 뭐 금은보화를 많이 갖고 있다 해서 행복한 거는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나를 찾아주고 연락 안 왔던 사람들이 나한테 다시 연락이 오고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올해는 찾아들이시는 운세시니까 사람들과의 이 거래 이게 만남이 많으실 것 같으시니까 원숭이띠들은 그렇게 상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신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74세 74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72에서부터 상문수가 끼시는 해시는 분들이시다. 몸에 칼을 대시는 분 해고 사고가 나셔서 몸을 다치셨든가 근데 그 수술을 했는데 뭐 다리가 부러졌든 허리가 뭐 다리가 부러졌든 팔이 부러졌든 기부수를 해도 잘 붙지 않는 사람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이 좋아진다는 노후 말년운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분들 74세 같은 경우도 건강수에서는 상당히 좋으신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는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부탁드리는 띠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띠들이 뭐냐 좋은 띠가 있으면 또 안 좋은 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은 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축생 소띠들 24살 삼재가 악삼재로 들어오셨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없는 일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항상 부지런하시고 고집도 세시고 근데 나만 건들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사람한테 이용을 많이 당하시는 애 이별수 사기수 당하시는 애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애 남자 여자 관계 연인 사이들 같은 경우는 이별수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엄청 다치시는 해시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음주가물을 많이 죽이신 분들도 많아요. 올해 그러면 건강수도 나빠지시는 해. 그러시니까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개유생 닭띠죠. 이분도 삼재예요. 93년생들이시죠. 무엇을 하려고 덤벼들고 뛰어다니고 하시다 보면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새로 시작을 할 건가? 준비를 하시고 올해는 내 몸을 보호해서 자가격리들을 하셔서 내가 계획성을 잘 짜서 나가시는 삼재 때 나가시고 난 다음에 뭐든 추진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좀 화려한 직업을 가지셨으면 그쪽으로 가셨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진생 33살 용띠들 88년생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33살들은 가진 재물도 나가는 수고 인간 사기수 들으셨고 교통사고도 나시는 해고 내 몸수에 등짝이 많이 아프시는 해고 뭔가 모르게 몸이 안 좋아지시는 해시기 때고 사업을 하시는 할 때는 올해는 문서에 도장을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되고 금전거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올해 큰 게 무너지시면 다시 일어나기 힘드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처를 받아도 용띠들은 성향 자체들이 속내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받았으면 사람이 상처를 아프면 아프다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절대 안 해요. 자존심들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기수, 인사, 이나살이 껴있는 애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잘못되면 관제도 끼시는 분들이야. 이나살이 끼면 인간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관제가 끼는 애시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절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소띠들 85년생 85년생 취직을 한다든가 어디에 무슨 뭐를 한다든가 올해는 전 금물입니다. 빈그릇이 소리만 요란하다 그랬죠. 빈깡통이 소리만 요란 올해는 빈깡통만 소리가 요란한 해기 때문에 몸만 힘드시지 올해는 다른 거는 없으니까 그런 띠분들 올해 고 띠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네다섯 띠 말씀드렸나요 제가? 네다섯 띠 그런 분들은 올해는 조심하세요.
이제 2020년도에 네.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네. 조심해 주셔야 될 띠도 네. 알아봤어요. 네. 전반적인 오늘도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렇죠. 정해진 사주가 또 다르고 그렇죠. 월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시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네 그렇죠. 더 궁금하시다. 이렇게 네. 해당된다. 네. 내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어떤 부분이 더 우리가 더 발복하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언서 선생님께 직접 전화 주셔서 여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얼마든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